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 프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가을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맑은 햇살에도 완연한 가을이 느껴집니다. 네, 단풍이 아름다운 이 계절, 많은 사람들이 가을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추석과 국경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 타지방이나 외국의 가을 풍경도 좋습니다만은 이 가까이는 연변준해의 자인경치 또한 못지않게 아름다우니까요.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이 가을, 날씨 좋고 기분 좋은 어느 날 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고향 나들이로 가을 여행의 묘미를 느껴보는 어떻습니까? 네, 라디오 천하 오늘은요, 고향의 강 해란강을 화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강은 우리의 삶과 늘 관계를 맺어왔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우리와 매 순간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예로부터 강은 우리들에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제공해왔고 교통도구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감당을 해왔습니다. 네, 강을 통해서 또 많은 이 동식물들이 자연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사회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적지 않은 강들이 인위적인 개조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오염과 방치로 해서 이 생태 환경이 심하게 파괴되고 있어서 큰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사회적 여건에서 자연의 강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계시가 참으로 많습니다. 연변의 강 해란강은 어떤 모습이고 해란강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해란강의 의미가 주는 계시 원 주당이 선전부 부부장으로 임직해 오신 최용천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해란강에 관한 화제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선생님이 해란강의 의미라는 칼럼을 발표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 해란강의 강에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연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강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민족에게 있어서도 정신적으로 토템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강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참으로 깊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고향의 강, 해란강이 우리에게는 어떤 강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부장님? 해란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환영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해란강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그 어떤 고추다래가 들여온 뭐 초가삼간 그리고 아주 그 영각사리를 뽑아내는 그 같은 황소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그 시골이 그 논두길을 걸어가고 있는 농부 거기다가 또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라든가 혹은 소똥 냄새 혹은 또 뭐 장작개비가 타는 냄새 같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코를 자극하는 것 같지요. 이것이 참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란강 하면 그 해란강 자체가 아니고 우리 제일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런 그 현상들이 먼저 우리 그 저 가슴이 맺혀오는 것일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연변 노래 가사에 많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해란강은 우리 조선족이 고향의 상징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거룩한 존재 우리 모든 강이 다 그렇다고는 못 말합니다. 다 해란강이죠. 연변 혹은 중국의 조선족을 말하면 이것은 아마 우리 한 150년 우리 중국 조선족이 조선반도라는 이 민족 대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이 중국 대륙에 정착한 150년 이 시간 이 시간은 참으로 우리 조선족이 이 땅을 개간하고 이 땅에서 일제의 통치에 항쟁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이런 시호를 겪었는데 이 과정을 해란강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933평방킬로미터
네. 이 해남강 류역. 예. 이 해남강 류역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족이 넋이 살아 성취는 그 같은 그 어떤 역사의 현장으로 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조선족이 이 땅에 와서 예. 개간이 나를 박은 곳이 바로 이 해남강 류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수전 농사를 예, 시작하고 이 중국 대륙이 예, 수전 농사의 그 묘미를 우리가 전파한 이 최양 지역이죠. 예. 수전은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예, 해남강 하면 우리하고 제일 친근한 강. 우리 중국 조선족이 150년 역사의 산승인. 예. 해남강처럼 우리 조선족이 희노애락을 잘 감지하고 있는 이런 그 강은 없고 또 2734평방킬로미터라는 이 우리 해남강 류역은 우리 조선족이 삶이 터전. 예. 해남강이 우리를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지요. 해남강이라는 이 물을 통하여 우리가 수전을 개간했고 예. 우리 삶이 터전을 예. 마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예. 때문에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 겪고 느끼고 예, 하는 이렇게 가는 이 우리 또 삶이 어떤 그 이 현장을 함께한 해남강. 그래서 예, 저는 해남강이야말로 우리 조선족과 비인연을 맺은 그리고 조선족이 애환이 서려 있는 이 같은 조선족이 상징. 앞에서 이제 MC가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선족이 토템 같은 존재죠. 네. 우리 뭐 많은 그 종교가 있는 이런 그 민족들은 꼭 자기 민족이 숭상하는 그 어떤 예, 그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우린 종교를 믿는 민족이 아니지만은 그 대신 해남강은 참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예, 이 강 길이가 147km면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큰 이런 그 강의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친근하고 네. 또 그렇게 아주 그 뭐 세계상에 큰 강들이 많고 강 그 수심도 깊은 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해남강은 거기 비기면 뭐 정말 시냇물 같은 이런 정도로밖에 되지 않아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은 그 해남강 하면 예. 네. 그 강 자체보다도 오히려 우리 조선족이 삶, 네. 우리 조선족이 제일 가깝게 우리가 예,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고 매일 그것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 같은 존재. 그래서 저는 해남강은 어떻게 보면 조선족이다 하는 엿그리 어떻게 비화시켜 봅니다. 예. 네, 그래요. 해남강을 끼고 산 지가 150년이 넘었습니다. 어리 살아 숨쉬는 해남강인데요. 그 물을 마시고 또 사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또 소중한 존재로 남아서 그곳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해 주기도 합니다. 네, 해남강을 유서 깊은 민족의 어머니 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기록해온 산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남강 우리 민족의 수많은 역사의 현장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장님 나름대로 보시면은. 예, 그렇죠. 비단 그 우리 연변의 해남강 뿐 아니고 세계에는 참으로 강들이 많아요. 네. 어느 나라나, 예, 다 자기 그 대표적인 이런 그 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세계의 모든 강들은, 예, 그 지역 인간사의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 강을 떠올리는 순간이 그 어떤 그 민족이 그 어떤 아주, 예, 파란만장한 그 역사를 우리가 새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이 그 지역 인간들이 어떤 부호와 같은 이런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그 이 자연의 강에 엄청난 인간이 그 어떤 의미를 그 부여하거든요. 예. 마치도 인화하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지 어떤 경우에 황화하면 우리 중화민족의 어떤 그 상징물로 그 아주 그 황화의 그 급진적인 그 흐름, 예. 아주 그 무리가 황토가 된 이런 무리지만은 그걸 통해가지고 예. 우리 중화민족이 가장 거창한 우리 역사 그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세계상에 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제 말한 우리 중국 하면 우리 중국산 황화를 떠올릴 겁니다. 중화
문명의 무슨 시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네. 예. 그리고 러시아 민족이 어머니강, 볼가강. 예? 그리고 예, 그 밖에 여기 뭐 예, 이집트의 나일강. 또 한강, 한국하면 한강. 예. 조선하면 뭐 대동강. 그리고 우리 그 뭐 독일 하면 또 여기 역시 레인강 같은 다 이렇게 자기 대표적인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떠올리는 순간에 이 여러 나라의 예, 그 어떤 발전 그 예, 행정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나일강 하는데 인차 떠오르는 것이 이집트거든요. 예. 뭐 황하 하는데 러시아가 떠오를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강들은 나름대로 예, 그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예, 이 지역의 인간들이 어떤 대변인이기도 하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왕왕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이 예, 그 어떤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이 자기 이 민족의 역사를 왕왕 이 강에다가 예,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인화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연이 이런 그 뭐 예, 물건이겠지만은 항상 우리 인간과 이것을 동일시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 그 예, 모든 그 강들 다 그래요. 세계에. 예. 다 그 나름대로의 예, 자기 민족이 애환을 안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강들이 예, 만약 고갈된다 하면 기 자연으로서의 강이 고갈이 아니라 어떤 민족의 어떤 비극. 예. 이걸로 우리가 이것을 연계시킬 수 있죠. 예. 마치도 이 민족의 운명에 그 어떤 붉은 등이 커지기 시작한다. 하는 이걸로까지 우리가 이 고갈, 이 고갈을 자연계의 강의 고갈로부터 우리 민족의 그 어떤 고갈. 이걸로 우리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랑강 같은 경우, 예. 어떤 우리 파란만장한 역사를 예, 기록한 산증인이란 이걸로 이제 말씀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해랑강 하면 제가 앞에서는 그 뭐 고추다래가 드리운 아주 정다운 우리 초가 삼간, 예. 그리고 그 아주 그 연각 소리를 뽑아내는 무슨 황소, 그리고 논두길에서 예, 신나게 허리를 구부정하고 걸어가는 우리 그 우리 민족의 그 농사꾼들, 예, 농부들. 뭐 지어는 멍멍이 꿀꿀이들이 그 길바닥에서 뜨락에서 노는 이런 장면들을 예, 아주 친근하게 떠올릴 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조선족 같은 이런 민족은 이 땅에서 150년을 정말 겪으면서 그 역사가 단순한 예, 어떤 건설의 역사뿐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예, 개척의 역사, 순환의 역사, 건설의 역사, 뭐 이런 모든 이런 것이 복합돼가지고 우리 150년이라는 이 같은 드라마 같은 우리 역사가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일제와 항쟁한 예, 그 시간대의 이 역사가 해랑강이가 증명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참 우리 민족이 예, 교육을 숭상하고 예,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얼마나 고심했는가 하는 것을 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산 이런 물증들이 예를 들면 우리 민족 교육의 효시로 되고 있는 서전 서적 예? 이런 같은 우리 근대 우리 민족 교육의 효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용정 해랑강가에 있습니다. 지금 따지면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그 조선족이 반일 운동이 그 서막을 열어제낀 1919년이 3.13 사변. 이거는 그 물론 조선의 조선반도의 3.1 운동이 있은 후에 여기에 부응하면서 우리 이 지역에서 그 벌린 우리 조선족들이 아주 장쾌한 그 반일 이룬 운동인데 이것이 역시 우리 역사에서는 아주 대서특필할 수 있는 그 항쟁이 이런 사건이죠. 약 한 3만여 명이 여기 참가했어요. 예. 그리고 역시 해랑강가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 당시 지금 기록에는
근한 50명이 가까운 이런 그 분들이 사망되기도 하고 부상도 있고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그3.13이 사건이가 또3.13그 열사 순국 그런 추도 이런 행사와 또 이것이 이어지면서 전주 전 연변 지역이 나중에 10만 명까지 동원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반일 운동이 서막을 내려젓긴 1919년에 3.13 운동. 이것이 해랑강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일 무장 투쟁이 쾌승을 거둔 청산리 대처. 이거는 한반도에서도 한국에서도 상당히 그 여기 뭐 김좌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여기 투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를 가지는 건데 이거 역시 우리 연변 땅에서 적어도 우리 해랑강이 상류, 청산에서 좀 올라가면 바로 해랑강이 발원지거든요. 근데 바로 청산리에서 이 일제 정규군을 대항해서 싸운 이 같은 그 전역이 벌어져 가지고 일제를 깜짝 놀라게 한 이것이 바로 우리 또 반일 무장투쟁 첫 번째 쾌승이죠. 그리고 또뭐 이런 그 항쟁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일제히 피비린내 나는 이런 그 탄압과 학살을 당한 그 32년도 4월달에 있었던 해랑강 대참환,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해랑강 지역에서 벌린 우리 민중을 향해서 벌린 한살의 대참환, 정말 그 당시 해랑강을 완전 벌겋게 물들일 정도로 우리 그 민중들을 학살한, 그 밖에 우리 지금 용정하면 뭐 바로 해랑강 그 류역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항일 그 저항신 윤동주 생가가 있는가 하면 그 밖에 지금 뭐 명동학교, 뭐 대성중학교를 비롯해서 여기 많은 그 항일 반일 유적지들이 그 당시 그 풍산고초 일제와의 그 같은 피비린 그런 탄압하에서 우리가 결사항쟁한 그 같은 상황을 우리가 재현시킬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방 후에 전국의 첫 번째 새벽 집단 농장, 김시룡, 뭐, 호조조라든가 이런 것이 또다이 해랑강 류역, 해랑강이기 때문에 이런 또 집단 농장, 첫그 새벽 집단 농장도 나왔고.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우리 민족이, 그 많은 희노애락의 역사를 해랑강처럼 그렇게 산증인이가 없어요. 아마, 해랑강이 고갈되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 역사의 가장 완벽한 증인으로 아무 때나 우리 조선족의 역사, 이 땅에서 벌어졌던 그 풍문이 이런 모든 드라마를 우리가 다시 재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참으로 요소 깊은 자연의 강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나긴 세월을 거쳐오면서 또 해랑강도 자신의 모습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도 변함없이 고향을 지켜온 어머니 같은 거룩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해랑강. 이처럼 또 소중한 강을 우리는 후세에 어떻게 물려줘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제가 그 일부 재료를 그전에 봤는데요. 이 해랑강이가 이 만족말로 된 것이요, 이 말이가. 근데 그때 아마 그 해랑강이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깊은 물이고, 강폭도 아주 너르고, 뛰어먹거지 뛰어올 수 있는 정도 됐다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해랑강은 어떻게 보면 어떤 구역은 거의 고갈 직전입니다. 그리고 강바닥이 싹 드러나고 우리가 비암산에서 평강벌 최쪽 서쪽을 향해서 촬영한 그 많은 사진 작품들을 보면 도대체 어느 게 해랑강이고 어느 게 도대체 수전인지 잘 구별할 정도입니다. 그 양옆알이 해랑강 양옆알이 다이 수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가창하게 쭉 뻗고 양옆알에 수전들이 척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아주 듬성듬성 그
개발하느라고 모래를 파가느라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물줄기가 어떤 건 너무나 없어가지고 띄엄띄엄 흰 강바닥들이 싹 드러나고 참 아주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도시화의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해랑강이 큰 고통. 예. 그리고 그 참 그전에는 떼목이 흐르는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뭐 거기 뭐 고기도 많고 한데 지금은 여기 하나는 공업 폐수, 생활 폐수가 또 이 해랑강으로 많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혹시 용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래서 많이 그 생태 그 보호 이런 조치를 많이 된다 하지만은 역시 아직도 이걸 건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100여 년 전 혹은 그 썩 전이 이 그렇게 아주 그, 예, 그 수질이 좋았고 했는데 지금은 병든 해랑강. 거의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해랑강. 네. 그래서 참 아주 그 볼 때마다 병 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해랑강은 우리한테 조종족입니다. 네. 해랑강이 건강해야 우리도 참 아주, 예, 건강한 이런 자기를 보는 것 같겠는데 아주 비탈리고 고갈되고 빼빼 말라가는 이런 해랑강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가 참 아주 서글프거든요. 가끔 모아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해랑강. 예. 근데 지금 몇 곳은 지금 댐을 거기다 구축해가지고 물을 좀 가두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나왔는데 그런 구간만은 어느 정도 그 좀 강 같은 모양새를 풍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뭐 몇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은 보면 참 아주 비참합니다. 제가 청산리 쪽을 지난 그 몇 년 동안 몇 곳을 다녀봤는데 그 해랑강이 그 발원지로부터 중봉산 거기서 좀 나온 쪽은 야, 해랑강이 물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네. 완전히 그 샘 같은 이런 물인데, 그 물줄기도 아주 괜찮고, 아주 그 조잘조잘 흐르는 소리도 있는가 하면 아주 귀마 좋게 막 제대로 흐르는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인간들하고 지금 접촉하는 이 구역에 들어오면서 강의가 귀마 좋은 이런 그 여울 소리가 아니고, 병 들어서 신음하는 이런 신음 소리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물도 색상이 변해가고 그 맑은 그 해랑강이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물도 생활 폐수, 공업 폐수를 만나가지고 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물을 이용해가지고 예, 우리가 농사를 하는 벼농사를 하는 예, 그 벼농사 그 쌀이가 역시 폐수로 농사란 거지요. 유기농사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악선순환이죠. 네. 우리가 병든 이 물을 가지고 생산해낸 이 쌀. 그 쌀이 또 문제가 되고, 그 쌀을 우리가 먹고, 네. 그래서 참 아주 이거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네.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좀 고쳐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넘깁니까? 그 후대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느라 하면 꼭 우리를 원망하게 되죠. 이 해랑강이 원래는 이런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예? 그 다음에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예, 개간이 그 꽹이를 박았을 때는 참 아주 막 무리가 맑고 떼목도 둥둥 뛰어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는가? 바로 우리가, 예, 지금 살고 있는 도시화 공업화, 예? 글로벌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 하면 이게 말 들을 건 이게 우리지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손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같은 행위에 스톱을 걸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점차 변해가는 아름답게 변해가는 해랑강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고향의 강, 지켜가야 할 해랑강 누구나 또 관심하고 잘 건설해서 밝은 모습으로 후세에 남겨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해랑강의 부활하는 활기찬 모습을 만들어가자면 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우리 거듭 많이 강조해서 지적한 바인데요. 해랑강은 어머니강이라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뭐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보건대는
예, 확실한, 예, 그리고 해랑강의 성격, 예, 조선족이 우리 역사하고 정말 혼연일체가 된 이런 강이고, 확실히 어머니 강이죠. 예, 우리를 먹여 살린,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아, 이 해랑강은 소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 했어요. 소는 먹는 것이 풀이지만은 인간한테 젖을 제공합니다. 예. 해랑강은 그 오랜 세월을 인간들한테 정말 이 좋은 이런 젖줄기를 우리한테 선물하고, 인간들은 그 해랑강이라는 이 물줄기를 이용해서 우리 삶이 터전을 피혹하게 만들고, 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해랑강은 정말 소처럼 인간들한테 제공만 할 뿐, 그 아무것도 욕을 하는 게 없어요. 예, 그것도 제공만 하고 요요히 자기 갈 길에 연연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자꾸 해랑강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 괴롭히죠. 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머니 강이라 하면 어머니처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아주 시에서, 예? 우리 노래에서, 예. 아, 어머니 강, 해랑강을 얘기를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해랑강을 전혀 공대를 하지 않고, 예. 이건 우리나치 우리가 춤을 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그 내지에는 한 중국 사람이 한족이 여기 연변에 놀러 왔다가, 예, 바로 모아산 근처에서 그 저기 이 지역의 조선족 그 가이드를 보고 문의했대요. 아, 이 해랑강이 어디 있는가, 예, 어느 쪽 있는가 이렇게 문의했는데 그 가이드가 바로 저기 해랑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건 데는 우리 모든 연변 노래에는 다 해랑강이 있어요. 예. 고향을 노래하고 우리 연변을 노래한 이런 그 모든 노래에 거의 해랑강이 없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해랑강 하면 우리 중국 국토에서 사는 다른 민족들도, 야, 그 조선족 하면 해랑강을 연계시키고 하는데, 아, 그 해랑강도 장강이나 뭐 이런 강처럼 대단히 큰 강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 시냇물처럼 그렇고, 그거 어느 때 말라버릴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된 강인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다. 예. 우리 적어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학대하면 아니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불화통강 건설이라면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결국 두만강도, 두만강은 우리 강이 아닙니다. 그건 국계 경계에 있는 조선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강이거든요. 그건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이 두만강을 어머니강이라는 건 전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요. 예. 해랑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런 만, 그 뭐, 완벽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불화통강은 우리 도심을 지금 관통해 흐르기 때문에 영길시 도심을 관통해 흐르면서 정말 만인들이 축복을 받으며 여기다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불화통강 양안이 건설도 그렇고 아주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화통강은 귀공사 지금 대우를 받고, 그다음 두만강도 도문시 그 구역에 지금 그 있는 그 두만강 그쪽에서는 또 두만강 축제요 무슨 그 아주 그 요란 법석 때문에 잘할 수 있죠. 전 그건 잘한 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같은 노력, 예, 이 같은 투자를 우리 해랑강에다 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지금 우리 어머니를 너무 괄시하고 효도는 그만두더라도 괄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예, 이런 이유에서 보더라도, 예, 하나는 적어도 고갈하지 말아야 된다, 이 강.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 청산이 쪽을 쭉 올라서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 아, 이 고갈할 건 같지 않다. 예. 그렇게 아주 맑은 샘물로부터 지금 발원돼서 나오는 이 해랑가. 아, 원래는 그렇게 순결한 이 강이가 점차 인간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오염되고, 그, 비탈리고, 막, 그, 불효를 저지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른 뒤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흐른 이 강 원래 모양을 우리가 복원해야 할 수는 없는가. 예?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어머니 강, 해랑강 살리기, 그 어떤 효도공사, 예? 어머니, 우리 지금까지 참,
불효 이런 짓을 했는데 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 어머니강 해랑강 살리기 보건공사를 하는 것이 내보건대는 옳지 않은가. 그래서 이건 그 해랑강 류역에 있는 그 지금 이런 그 몇 개 그 현시 여기서만 그 맡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에 이거는 우리 연변이 강이죠. 그리고 우리 조선족이 어머니 강인데 그게 어디 그 지역에 사는 그 마치도 이 가정에서 자식들이 여덟이 아홉인데 아, 둘째만 모시고 셋째 모시고 그 나머지는 이건 뭐 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자식들은 어떻게 거리 있든지 간에 다 여기 와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죠. 예. 그래서 어머니 효도 공사를 해야 된다. 어머니가. 예.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이런 그 예, 몇 가지 생태보 예? 이 두만강 류역에 있는 모든 이런 이 해랑강을 그저 해랑강이 피해를 주는 그 어떤 그 공업 피해수라든가 생활 피해수를 여기다가 유입시키는 이런 모든 기업들은 다 문을 닫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적어도 오염하고는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과단한 조치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품을 들여서 해랑강 강바닥부터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 보기 흉만 강바닥들이 듬성듬 드러난 이런 것을 좀 잘 평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뚝을 해도 좋고 무슨 해서 보기 좋게 좀 그러나 그 원래 모양을 저는 살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너무 여기다 콘크리트화 해가지고 한다면 이 원래 모양이 없어지는 건 동의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생태를 우리가 살리면서 예, 강바닥 정리 같은 거는 제가 우리가 파괴한 거지요. 강바닥.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모양대로 이것을 복원하고 그리고 거기 적당하게 강연한 건설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뭐 그게 적지 않은 지역은 그 무인지경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뭐 글쎄 뭐 예, 손을 보더라도 그 뭐지 뭐 우리 그 인간들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과 좀 구별화 되겠지요. 예.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그 유연하게 흐르는 그 강폭을 우리가 그 아주 제대로 우리가 살려가지고 네 그것이 나중에 불화통과하고 우리 합치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어머니 강이가 지금까지 기름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 하면 우리 후대들이 적어도 우리를 질타합니다. 네. 마치도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불효 막심하게 되었느냐. 아, 그래서 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예, 어머니강 해랑강 살리기 이런 보건공사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큰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우리 정부의 투자 예, 필요시에는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구성원들이 다 나도 한몫하겠다. 그게 어떤 건 꼭 돈을 드는 거 아니죠. 아, 뭐 우리 학교 아이들 동원해가지고 짬짬이 와서 그 지역을 갖다 정리할 수도 있고 예, 거기다가 무슨 꼭 돈을 쏟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어떤 구역은 돈이 꼭 들어갑니다. 돈도 투자라고 해가 천자와 공동 입각 돼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해랑강을 내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지켜가겠다는 이런 리념부터 잘 심은 다음에 한다면 모든 것이 꼭 돈만 아니더라도 잘 가꿔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후대들도 이후에 우리들한테 좋은 점수를 매겨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꼭 점수를 우리가 좋게 막기 위해서보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다 나은 해랑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 부장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추당의 선진부 부부장으로 임직해 오신 최영춘 선생님을 모시고 해랑강의 의미가 주는 계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함께 가져봤습니다. 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여느 지역 주민들 모두의 바람이라 하겠습니다. 강을 다스리는 일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의 시각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할 때 더 아름다운 강이 되고 후손들에게 리로운 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강들이 온전한 강의 모습 그대로 예전의 명성 그대로 되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의 자연적으로 찾아주는 명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 중에는 우리 고향의 강 해랑강도 포함이 됐겠죠.
네, 친환경 도시, 생태 도시라는 연변의 타이틀에 걸맞도록 해란각을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가 됩니다. 또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김옥화,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돌아오신 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